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책임지는 가성비 JK in the building. 자, 오늘의 가성비 제품 1호는 훈훈수산의 킹 블랙 타이거 새우. 요즘 먹방 채널들 보면은 사실 블랙 타이거 새우가 굉장히 장안의 화제잖아요. 과연 그 리뷰가 진실성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타 플랫폼 혹은 타 사이트에서는 많게는 7만원까지 지금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산 훈훈수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3마리의 새우를 49,990원에 구매를 했고요. 블랙타이거 새우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 호주, 동남아 해안 굉장히 많은 해안 지역에서 구할 수가 있고 보통 평균 크기 22cm에서 약 33cm가량. 와! 자, 제가 굉장히 얼굴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냉동식품을 주문을 했거든요. 보통 새우를 주문하면은 이 정도의 바닷가 냄새가 나진 않을 텐데 엄청난 바다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징그러울 정도로 커요. 아우, 좀 징그럽네요. 어우 징그러워. 배송이 무려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배송 면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왜냐면 무게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320g. 총 길이가 꼬리까지 합쳐서 약 30cm 정도 되네요. 실제로 30cm 정도 되네. 자, 그럼 요리하러 가볼까요? 준비됐다면 외쳐주세요. 가성비! 아, 드디어 여러분들 킹 블랙 타이거 시림프가 요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외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랍스터랑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파내부터 먹어볼게요. 와우, 브라보. 너무 맛있는데? 제가 버터구이를 먹는 그 시간 동안에는 찜이 지금 완성이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식사하시기 전에 레몬을 이제 먼저 닦으면서 비린내를 최대한 좀 없애주면.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이라 레몬을 많이 넣겠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거의 랍스타야. 저는 새우의 이 꼬리가 그렇게 맛있어요. 식감도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제가 그러면은 소스에 찍어갖고. 1인맛이 전혀 나지가 않아.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해산물의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요리를 했었을 때 남았었던 그 기름이거든요. 이렇게 양념에 찍어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번 간장과 와사비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저 와사비를 좋아하니까 와사비 이렇게 많이 해갖고. 브라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약간 퍽퍽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애플 이렇게 구워서 한 점. 파인애플 사다 꼭 같이 구워드세요. 목 넘김이 부드럽다 못해 그냥 때려 박고 있어 그냥. 자, 초장 듬뿍 찍어갖고. 와! 와, 브라보. 진짜 맛있어. 초장이 일단 버터의 느끼함을 그냥 KO시키고 다 잡아줘요. 술. 살루트. 이거 한 장 갖고 왔다. 자, 그러면은 이 머리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와, 속이 든든하게 술까지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에 내장도 같이 있고 내장도 약간 고소한 맛이 있어요. 딱 좋아. 전혀 비리지도 않고 내장의 고소함과 새우의 맛이 살아 있어요. 와, 꽤 맛있어. 아, 죄송합니다. 대가리에 있는 고기로 이렇게 초장에 찍어갖고. 머리고기 굉장히 매력있다. 안에 있는 그 고소함이 이 새우의 고기의 식감을 더더욱 맛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찜을 끓이는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당연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 껍질을 표면이 빨개졌다 싶으면은 약 5분에서 8분 정도를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와, 압도적인 크기의 한 아우, 압도적인 뜨거움에 놀라. 이야. 껍질을 이렇게 뜯어주시고. 자, 이게 새우의 배설물이거든요. 이 배설물을 웬만하면 제거하시면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머리도 안에 있는 육즙들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껍질을 다 제외한 몸통이거든요.
와, 오, 브라보, 와. 살루트. 저는 개인적으로 찐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은 게 새우의 본연의 식감을 훨씬 더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안에 육즙이 가득 차 있어요. 스위치루스. 그냥 이건 시중에 3,000원에 판매가 되는 스위치루거든요. 살루트. 와 이거 뭐랑 먹어도 다 맛있다. 와사비 듬뿍 사각형. 소고기 먹는 굳이 제일 잘 어울리는 소스를 뽑자면 저는 초장인 것 같아요. 새우에 있는 그 비린 맛을 죽여주는가 동시에 새우의 식감을 훨씬 더 저는 느낄 수 있고 스위츨리나 간장과 달리 조금 더 새우에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그 저는 초장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남은 머리 아직도 안 해. 제가 이 고기는 먹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라면을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야, 이게 여러분들 제주도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파라다이스입니다. 와, 김치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양은 냄비 뚜껑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세상에서. 브라보! 와! 지금 제가 평소보다 물을 조금 많이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싱겁지가 않아요. 아, 솔직히 조금 싱겁긴 하다. 와! 마지막 이거 먹는 맛으로 새우 먹네.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머리 안에 내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딱 그 눈 있는 쪽 근처에 있는 고기 있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와, 이게 진짜 쫄깃쫄깃하다. 느끼함은 전혀 없고 해산물의 그 잡내도 전혀 없어. 총평을 하자면은 너무나도 맛있었고 약간의 단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먹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해산물 냄새가 가득하게 온 방에 퍼져나갈 거에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막 쪼개 먹고 막 껍질을 따먹고 한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찜으로 드신다면은 크게 손질 없이 그냥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해드리고요. 혹시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시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것은 광고 혹은 협찬이 아닌 100% 제 주머니에 있는 사비로 구매를 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갓성비의 JK였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 여러분들이 내가 꼭 대리만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이 있다면 꼭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갓성비였습니다. 갓성비! 안녕.